커튼 이쁘게 열어줘. 모든 커튼 닫아줘. 암막 커튼 100% 열어줘. 모든 커튼 열어줘. 요즘 집에서 스마트 홈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홈을 구축하게 되면 한 개의 브랜드만 사용하는 게 전체적인 사용성이나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스마트 홈, IoT 이런 거 하면 정말 여러 브랜드의 IoT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기 박스 보이시죠? 여기 박스 보면 네, 헤이홈 제품이거든요. 헤이홈 브랜드로 저희 집을 스마트 홈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이 헤이홈으로 막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홈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동 커튼도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거실에 전동 커튼이라고 한다면 암막 커튼 그리고 속커튼 이렇게 두 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두 줄을 장착을 했고 그런데 이게 모든 집에 두 줄로 다 설치되는 게 아니라 전동 커튼이다 보니까 좀 두께가 있습니다. 레일 자체가. 그래서 커튼 박스 폭 그 안에가 15cm가 되어야 최소 15cm 그래야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딱 15cm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형화된 그런 집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집의 커튼 박스를 보면 보통 15cm 정도로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게 대충 줄자로 재어보면 15cm가 아니라 한 14cm? 네,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커튼 박스 더 안쪽 그쪽에서 재면 15cm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전동 커튼을 이제 생각하시거나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 두 줄로 그런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5cm인 점을 확인을 해서 헤이홈 제품에 전동 커튼을 장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헤이홈의 전동 커튼도 리뉴얼된 그런 신제품이더라고요. 전동 커튼의 경우 일반 레일 형식, 형상 기억 형식, 이지핏 레일 형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처럼 명확하게 어떤 커튼을 사용할지와 커튼을 장착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체 길이를 잘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반 레일 형식이나 아니면 형상기억 형식 이런 걸로 이제 정해서 하면 되는데 보통 커튼을 설치하는 그 전체 길이 딱 맞아떨어지게 몇 센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이제 이사를 종종 다니거나 커튼 박스나 이제 그런 거 길이 재는 게 좀 자신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지핏 레일 형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크다고 하더라도 레일 자체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장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사 갈 때도 계속 들고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헤이홈 제품 전체적으로 누구나 집에서 편리하게 혼자 장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의 경우는 형상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커튼을 이제 사용했다 보니까 형상 기억 레일 형식의 커튼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 커튼 박스 전체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줬어야 됐어요. 이게 헤이홈에 주문을 넣으면 주문 제작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커튼을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린 것 같고 제가 바로 설치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헤이홈에서 막 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가이드로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고 참고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했는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받은 형상 기억 레일 두 개를 이어서 연결해주고 양 끝에 있는 레일을 중앙으로 이동해서 체결해주고 커튼 레일 바닥 쪽을 고정해서 나사로 박아주고 커튼 박스의 박을 위치들을 잡아주고 그대로 커튼 박스에 고정 그리고 커튼을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이홈 리뉴얼 모터를 장착하고 헤이홈 앱에서 커튼 레일 모터를 잡아주면 끝! 자 보셨죠? 엄청 쉽죠? 진짜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동 커튼, 헤이홈의 전동 커튼에는 진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 네,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커튼 움직이는 게 퍼센트 단위로 되어 있어서 0%부터 100%까지 가능하고 이게 장착하고 값이 반대로 만약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닫았는데 커튼이 열리고 열렸는데 커튼이 막 닫히고 그런 경우는 설정에서 역방향을 이제 설정하시게 되면 바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속도 조절되고 손으로 직접 툭 당겨도 자동으로
커튼이 막 열리거나 닫히거나 합니다. 커튼의 움직이는 속도도 3단계로 이제 조절해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고, 여기에 베스트 포지션이라는 그런 즐겨찾기?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커튼을 딱 열렸을 때 이상적인 위치 같은 게 있잖아요. 속 커튼은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암막 커튼은 확 펼쳐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구도, 그런 것들을 저장해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베스트 포지션을 불러와서 그런 커튼을 세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 커튼이 만약에 막 사용하다 보면 좀 막 이상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좀 뭔가 안 맞는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캘리브레이션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아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헤이움에서 리모컨도 별도로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리모컨을 구입하시게 되면 리모컨 연결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이움 제품들을 이제 여러 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패턴에 따라서 뭐 시간이나 아니면 센서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동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리모컨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명을 여기 보이시는 이런 헤이움 스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랑 다 연동을 해놔가지고 조명이 켜질 때 그때 커튼이 막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헤이움 제품들이 모두 구글 홈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명령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글 홈에 있는 자동화를 일부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구글 홈 미니 2대와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 1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에서든지 헤이움 제품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뭐 속 커튼 열어줘, 암막 커튼 열어줘, 속 커튼 닫아줘, 암막 커튼 닫아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보통 암막 커튼을 열 때 밤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커튼을 열면서 조명이 켜져 있다라고 하면 조명을 이제 끄거나, 네, 그런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암막 커튼이 열릴 때, 예를 들어서 그 포지션 자체가 100%까지 열렸을 때 그때 레시피를 등록해가지고 조명들이 일부 꺼지게 그렇게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반대로 암막 커튼을 이제 닫아줘야 밖에서 외부에서 안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커튼이 0%가 되었을 때 안에 좀 밝게 비춰줄 수 있도록 조명들을 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헤이움 레시피에서 모두 다 가능해요. 집이 정말로 자동화가 되는 거죠. 이만큼 전동 커튼뿐만 아니라 헤이움 제품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 정말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이 생기면 거의 뭐 헤이움 제품을 사는데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쿠팡에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 헤이움 모션 센서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현관에다가 이제 설치해놓고 현관에 있는 조명들 있잖아요.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oT 막 그런 브랜드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헤이움 말고 다른 브랜드로 하면 안 되나요? 네,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헤이움의 장점이 제품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가이드와 친절한 이제 고객 센터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이제 전동 커튼을 구입을 할 때도 해피콜로 이제 한번 전화 와가지고 이제 커튼 길이나 뭐 커튼 박스나 진짜 설치가 가능한지 막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냥 이런 친절함 자체가 IoT를 구성하게 되면 헤이움 제품을 쓸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과 IoT 구축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 제공, 이 정도면 헤이움이 거의 독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제가 다른 브랜드, 헤이움 말고 다른 브랜드로 만약에 이런 스마트홈을 구축했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못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이제 IoT로 이제 스마트홈을 구축한 그것도 한번 제가 콘텐츠를 찍을 예정인데 아마 영상을 보시면 진짜 다 까무러치실 거예요. 그 정도로 헤이움 제품으로 막 거의 도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이움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좀 구성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품도 제품인데 여기 헤이움 앱 있잖아요. 앱 자체가 되게 심플하면서 속도 자체가 빨라요. IoT를 사용하게 되면 IoT 막 이제 다른 브랜드들 앱들 제공하는 거 보면 속도가 전부 약간 느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oT 구축하면 약간 속 터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제가 헤이움 제품을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소프트웨어도 앱도 엄청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컨트롤하고 제가 주방에다가 아이패드도 이제 아예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도 헤이움 앱을 이제 깔아놔서 거기에서도 바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맥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맥 스튜디오에서 iOS 앱을 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이움을 거기다 설치해서 컴퓨터로도 이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홈, 홈 IoT, 전동 커튼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구입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헤이움 전동 커튼 그리고 헤이움 제품들 어떻게 이제 사용하면 되는지 그거랑 관련된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